창고 가득 종이 상자가 쌓여 있고 아이가 엄마와 함께 상자 안에 책을 집어넣습니다. 짐 정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? 사연은 이렇습니다. 미국 뉴햄프셔에 사는 6살 난 브루클린은 허리케인 하비가 휩쓸고 간 텍사스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자신과 형제들의 책을 모아서 전달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. 여기에 브루클린의 학교도 힘을 보태서 지금까지 1,000권의 책이 모였는데 브루클린은 앞으로 2주 정도 책을 더 모아서 피해 지역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. 브루클린의 예쁜 마음으로 텍사스의 친구들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.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